라임 사태에 이어 금융비리 의혹이 제기된 상상인 그룹에 대한 검찰 수사가 5개월 만에 재개됐습니다. 검찰은 당초 금감원이 수사 의뢰한 불법 대출 혐의를 넘어서 주가 조작 가담 여부까지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김태훈 기자입니다. 검찰의 오늘 압수수색 대상은 상상인 그룹 본사 등 20여 곳에 달했습니다. 상상인 저축은행과 증권 등에서 자료 확보에 나섰던 지난해 11월 이후 5개월 만입니다. 금감원이 수사 의뢰한 불법 대출 혐의 외에 주가 조작 등 추가 혐의와 관련해 구체적 물증 확보에 나선 것이란 분석이 나옵니다. 상상인 계열 저축은행은 지난 2015년부터 모두 5,500억 원 상당의 주식담보대출을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조국 전 장관 일가가 투자한 사모펀드인 코링크 PE에도 20억 원 대출이 이뤄졌습니다. 라임이 투자한 코스닥 업체 리드도 상상인 계열 저축은행을 통해 152억 원을 빌렸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검찰은 법적 한도를 초과한 대출금이 주가 조작 등에 활용됐을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TV조선은 유준원 상상인 그룹 대표에게 연락을 시도했지만 착신 금지 상태였습니다. 상상인 그룹 측은 제기된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유 대표의 재소환 여부를 포함해 추가 조사를 검토할 계획입니다. TV조선 김태현입니다.